사냥 다누리 아쿠아리움 올라왔습니다. 오, 대박, 대박. 전복이 땡땡이. 되게 힙하네. 땡땡이 가오리야. 잠깐만. 순진하진 않아도 순수하긴 하지. 좀 돌려? 오늘 찍게? 여러분은 찍으라면 찍어야죠. 저예요. 저희는 오늘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와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다. 미세먼지. 야, 문 닫아. 미세먼지는 안 좋은데 날씨가 너무 포근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각광 지원이 쉬니까. 그래갖고 급 단양에 있는 아쿠아리움. 거기가 새로 생겼는데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천 여행을 갔었을 때 그때 단양 가까우니까 그때 같이 갈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기요. 여기 6시까지예요. 그래가지고 못 가가지고 오늘 그러면 갔다 오자 빨리빨리. 이제 가면 한 2시간 걸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20분입니다. 2시 20분 3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아쿠아리움을 싹 돌아보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데 오빠 또 카메라를 갖고 나왔네요. 브이로그 오늘 한번 찍어봐야죠 여러분. Q&A를 찍었는데 지금 그 Q&A를 보니까 저가 조금 뭔가 저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으려고. 요게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단양으로, 충북 단양으로 지금 오랜만에 브이로그 떠나요. 떠나자. 여보세요. 나 오늘 힙하게, 되게 힙해요. 나 되게 힙하게 이렇게 이런 거 쓰고 나 이렇게 어때요? 힙해요? 어때? 지훈이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에 반팔 입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고. 아, 앉아서 먹을 수 있어?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다. 너 여기서 먹고 있어. 엄마 마실 거 좀 사오게. 엄마 깜짝이야. 듣다 아, 저 인기척 좀 내세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바이바이. 뭔가 더 먹고 싶지만 요즘 군것질을 조금 조심하고 있어서 원래 하셨으면 과자들을 막 썼으면. 화차 이런 거 있던데 팥. 이거? 구론산 스파클링 여러분 드셔봤어요? 이거 소화, 이거 진짜 괜찮다. 구론산 스파클링. 뭐가 쑥 내려가. 냉수도 한번 사자. 여보랑 어울리는 물은 저기 있는데. 어디? 순수. 그거 참 미쳤다. 내가 순수하긴 하지. 순진하진 않아도 순수하긴 하지. 뭘 봐. 아, 나 바카스 나 힘내야 돼.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 올라왔습니다. 저희 촬영을 맡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구경하는 거 여러분 같이 보세요. 귀여운 거 많아. 단양 탈경 이런 볼 데가 굉장히 많잖아. 단양에? 배 타고 이렇게 단양 탈경 보는 것도 있어. 아이들이랑 오기 좋게 이런 게 이제. 아, 원래 배 타고 바다로? 아니, 강이지 어떻게 이게 뭔가야. 대박, 주먹턱이에요. 약간 밑에 이쪽이 돌출이 돼 있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약간 이거... 주먹턱이래. 가지마 엄마. 가지 말고 와봐. 가지마. 가지 입을 수가 있어. 하나 할래. 몰라. 할 수가 없어. 이건데? 빨리 들어가 보자. 어? 야, 이거 상어 아니야? 상어? 상어 맞지? 어, 아니다. 상어 아니지. 아니, 봐봐. 저게 비슷하게 생긴 입은. 제 차도 올라와. 밑에 봐봐. 우와, 이거 엄청 많아. 피라미네, 피라미. 얘가 오빠 스타일. 피라미 같은 스타일이야. 여보는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나 인어공주. 아니, 물고기 쳐야지. 철갑상어. 모래공주.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절멸종. 얘 아빠 귀엽게 생겼어. 귀여워. 얘네도 이제 얘네 다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아니지. 여기 있는 게 다겠냐? 아, 얘 진짜 귀엽다. 얘. 우와, 여기는 대곡 여울 남한강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우와. 오, 여기 되게 잘해. 그 뭐냐? 어? 귀엽게 생겼네. 네, 귀엽지. 쳐다보고 있어. 우리 노래하고 노래하는 거 같아. 너도 제발 안. 어떡해. 얘 160 다 된 것 같아. 운동화 빼고 한 150. 158.
눈이 안 보여. 이걸 숭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숭어라고 했어? 멀리서 보니까 오빠 난시 마음 아파야 돼. 숭어를 숭어로 있는데 지금. 얘 너무 귀엽다. 약간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 맞아. 억울하게 생겼는데 너무 귀엽다. 약간 억울하게 생겼어. 여기가 옥천봉 만들어 놓은 건가 봐 이렇게. 모양도. 제발 제발 전방이 땡땡이 되게 힙하네 쟤는 땡땡이 가오리야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 동침 있대 동침 있대 오 지원아 잘하네 지원아 밤하늘을 퍼 밤하늘을 퍼 똑같이 가지고 있대 가오리 힙하네 힙한 거 엄마랑 비슷해 와 가오리 힙해 가오리 눈 너무 아 귀여운데? 힙해 힙해 가오리 힙해 어머 오빠 얘가 얘 뭐야? 야, 얘 진짜 귀엽게 생겼어. 얼굴 보냐, 눈코입 보이냐고 지금. 눈코입 보여? 이거 눈이랑 이거 입? 예. 야, 얘 생긴 거 봐. 눈이랑 입이랑. 짱 귀엽지? 엄마, 얘 찍어, 찍어. 얘 누구야? 호주 페어래, 페어. 페어. 페어 처음 들어본다. 이거 봐, 눈코. 눈코랑 입. 아, 안녕, 저 귀여워. 짱 귀여워. 귀엽게 생긴 애들이 좀 있다. 일로 오세요. 예뻐 오잖아 오빠한테 아 귀여워 웃어줬어 안녕 귀여워 귀여워 아마존에 있는 애들이네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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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근데 야 멋있다 얘 블랙 물속 체험이다. 신비의 물속 체험. 그죠? 물속 체험. 오, 좋다. 이거 못 만져줄 것 같아. 너는 아쿠아리움에서 물고기 잘 줘. 물고기 종류가 많으니까 물고기 애기들 오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하지. 와. 이렇게 파충류 얘도 봐봐 얘 도마뱀이야 오빠 그치? 도마뱀 아니야? 지원아 일로 와봐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랑 똑같아 어디? 어? 진짜? 이거 봐봐 이거 어머 이거 무당 돌고리가 있어 도깨비야 도깨비야? 어 그러네 아 저거 봐봐 저 진짜 귀여운데 맞아 나 쟤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얘 진짜 귀여워 귀엽다. 오, 신체 일부분이 없어질 경우 시간이 지나 신체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 대박. 어, 수달이 전시관이야. 수달 있다, 이제 수달.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아니, 여기 또 야외가 있나 봐. 엄청 커. 수달아. 다람쥐도 있어, 다람쥐. 다람쥐. 네, 여기 있다, 다람쥐. 안녕. 진짜 귀여워, 수달. 어 그래도 스타일 우리를 되게 잘해놨다 잘해놨다 그지 애들 답답하지 않게 진짜 야외처럼 해놨네 너무 귀여워 아 여기 만공이랑 다공이래 애 제 애기들이잖아 귀여워, 씨. 우와, 여기 되게 좋아. 야, 그래도 얘네 둘이서 애들 되게 건강해 보이지? 어, 얘 봐. 안녕. 얘 여기 왔어. 여기 되게 집을 예쁘게 해놨네. 잘 졌다, 잘 해놨다. 어머, 깜짝이야. 안녕. 발바닥 봐, 발바닥, 발바닥. 저 엄마인 것 같아. 발바닥 봐. 여기 끝인가? 어, 여기 끝이야. 어땠습니까? 청평 애들 데리고 한 번씩 와서 물고기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만 오지 말고 여기 이제 우리 맛집 가야지 이제 만 여기랑 제천이랑 가깝잖아 우리는 보통 제천에서 마시는 건데 오늘 제천 구이랄까? 정원이 친구 오랜만에 어? 맛있지 거의 맛있잖아 산하래 되게 맛있어요 거기 한 명씩 어, 여기 뷰 좀 봐 너무 예뻐 외국 같지? 외국 같진 않고 야 여기도 완전 절경인데?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캠핑도 하고 그러네 여기 저기 캠핑카 갖고 그래 나 저기 강 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좋겠다
와, 진짜 멋지네. 나는 전향을 와본 적이 없네. 와, 너무 좋다. 아, 여기서는 지금 봐봐요. 선셋이 지금 오는 딱 시간인데, 요때 지금 딱 셀카 찍어줘야죠. 자연광은 시간이 딱 지나면 지금 그때 아니면 못 찍어. 저희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제천에 왔어요. 산 아래라는 저희 둘째 형님의 우리 엄매진 TV 우리 정아 언니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원래 되게 자주 왔는데 여기 제천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원래 유명하잖아, 제천에서. 원래 유명한 집이야. 우리 사진 있어. 저번에 왔을 때 여기 고모랑 여기 하영이. 여기 하영이네도 있다, 우리 그 여기. 하영이네도 왔었나봐. 엄청 많이 오셨네. 그때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제천을 저희는 자주 오니까 왔던 데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강 쌈밥도 맛있겠다. 한방 수육 쌈밥, 황기 구절탕, 두루치기 쌈밥 미치겠네. 간장 두루치기 왜 간장 두루치기? 아씨, 돌솥밥도 굴 뭐지? 굴전. 우렁, 아 이거 어떡하지? 감자전! 우렁 쌈밥을 2인분 하고 이거 고기 그대로 하고 감자전, 굴전. 오, 감자전 나왔다 지금. 감자전! 감자전! 써니텐 알아 몰라. 나 알아 몰라 이거. 이거 한번 거의 시리즈에 추가해야겠다. 아니 여기 다 맛있어 그냥. 이거 제천의 명물 빨간 은행 한번 먹어볼까 이거 먼저? 떡볶이 같아. 여기 오면 오뎅이 처음에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아까 오빠 혼자 다 먹었다. 감자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감자전 먹어볼까? 지훈이 어디? 감자전 줄게요. 나 이런 감자전 너무 좋거든. 겉파 속촉이지. 이게 완전 약간 짠득짠득. 너무 맛있어. 고추, 된장고추. 이게 그렇게 맛있다. 산 아래 여기가 있고 산 아래 석가에도 갈비집이 또 있어. 거기도 맛있어. 석가에 맛있어. 굴전 시원해. 쟤는 굴전도 좋아하잖아. 처음 먹었을 땐 잘 먹는데 왜. 진짜 막. 아니 이건 진짜 맛있다. 매려? 어. 맛있지? 이거지 바로. 버져. 버져? 맞아, 여기 쌈이 이렇게 있었지. 요 된장 진짜 맛있거든. 이렇게 해갖고. 너무 맛있다. 야, 이상형은 잘생긴 사람. 그냥 얼굴 봤네, 그냥. 얼굴만 보면 안 돼. 아니, 성격도 무조건. 걔는 성격도 그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얼굴도 그만큼 중요해. 매력 있어야지. 근데 난 솔직히 잘생긴 강아지상이 좋아. 강아지상? 귀여운 강아지상. 먹어봐. 간장 두루치기. 저 된장국이 맛있네요. 아,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와, 오빠 이거 잘 찍고 있어? 이야, 지훈이. 그만 누군 찍을 거야. 맛있다. 맛있지? 이건 어때, 고기는? 맛있다. 고기도 맛있어? 이거를 이제 봐봐. 제가 한번 여기 여러분 이거 보여드려야지. 이거 어떻게 먹는지. 봐봐, 이제 밥이 있지. 우렁쌈밥이잖아. 밥을 이렇게 우렁을 싹 넣고 그다음에 여기 된장. 된장 처음 넣고 이렇게 쌈. 쌈. 근데 여기가 재료를 되게 그거라 그랬지. 여기가 키워가지고 뭐 하여튼 조미료 이런 거 1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만나야죠. 완전 건강해. 네. 엄마도 가고 싶다. 가족들이랑? 김치 맛있다. 그러니까 내가 김치 맛있다. 김치 진짜 너무 맛있다. 지금. 완전 막 시즈도 않고 먹은 김치인데 그치? 시원하게 맛있다. 먹고 나와가지고 언니 친구, 사장님. 정아 언니 친구. 사장님.
언니가 이것도 주셨어요. 김두가 이거 맛있는데 너무 잘 먹고 가요. 아까 아쿠아 잘 봤어요? 아쿠아도 주셨어요. 그치. 거기도 찍고 막. 수달 오늘 나왔어요? 수달 있었어요. 다람쥐는 없었죠. 다람쥐도 있었어요. 오, 다 있었어요. 어, 네. 어? 너무 좋았어. 아쿠아리움도 언니가 거기 한번 가보라고 알려줬었거든요, 옛날에.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옳지. 안녕히 계세요. 언니가 이거 주셨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나 이거 사서 갈라 그랬는데 오늘 딱 주시더라고. 밥값도 안 받으시려고.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제가 했습니다. 오빠 숨 쉬는 거야? 물 먹는 거야? 좀 말을 거야? 하네. 말하는 거야? 와, CTV! 와, CTV! 윤혜진 씨! 와, CTV!